봄비 그리고 봄꽃이 아름다운 여기는 아투원 본점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입니다. 자, 오늘도 글로벤 하이리무진 두 대의 차량 출고되고 있는데요. ABP 차량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은 GV467번에 담습니다. 자, 튜닝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투원 24 채널 구독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자, 오늘은 비가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ABP 차량 GV466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출고되는데 GV467번에 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그리고 재질 모두 비교 대상입니다. 더불어 금액적인 부분도 비교 대상입니다. 자, 본 차량 1열부터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비치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아트원의 그 유명한 목쿠션만 장착되어 있고 순정 신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아트원에서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냉온 커블더는 그대로 순정 상태 유지를 했고요. 자, 바닥 쪽도 역시 매일 하는 작업이죠.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체크 브라운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고 라인 매트는 여러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고프로 이렇게 날씨가 흐린 관계로 잘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1열 쪽 설명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핫한 거 바로 2열이죠. 자, 2열 쪽에 사이드스텝 보이고 있고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컬러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로우 브라운 그리고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헤링본 요트 바닥도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 보시는 것처럼 카페 버전이죠. 자, 2열에 스위블링 회전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아트원의 회전 시트는 높이가 순정 시트와 동일하고 이렇게 군더더기 없으며 한 네바로 전후 좌우 이동이 가능한 스위블링 시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TS 교통 안전공단 좌석 및 장건 장치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법적인 구조 변경도 가능하다는 사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아투원의 일명 황제 시트 릴렉션 버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승차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주말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로 변신을 하죠. 자, 이 모습은 바로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페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에서 앞쪽에 발을 올려놓고 럭셔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드립니다. 측면 쪽은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고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있고 이렇게 분위기 업 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비춰드리겠습니다. 상부 쪽은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이 이렇게 외피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날씨가 흐리니까 더 짙게 보이는 밤에는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센터 쪽 한번 주목해 주시오. 아트원의 자랑이죠.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진 내피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펠리세이드 송풍구 그리고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가 보이는데 아트원의 모니터는 버튼, 센터 쪽에 버튼만 눌러지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장 2시간, 3시간을 시청할 수 있는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장착이 되고 더불어 센터 쪽에는 자체 스피커도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현재는 외피 쪽에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이 장착되어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앞으로는 센터 쪽 즉 7개의 금형으로 맞춰진 부분에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이 장착된다는 거 더불어 현재 신차 계약 시에는 서비스 품목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한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6인승 날씨가 흐린 날에 이렇게 비추는데 어떻게 잘 보일런지 궁금합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와우. 자, GV
467번 차량 후속에서 비칩니다. 자, 후속 쪽에 상부 쪽에 캠핑 등 내재된 이중구조의 현유콘 블라인드 보고 있고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동 침대 시트는 이렇게 롱레일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싱킹 공간, 수납 공간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 싱킹 시트에는 원하시면은 300A 올인원과 무시동 히터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비밀 공간 있다는 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한번 내부 쪽 비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에 회전 시트가 있고 3열에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가 되고, 서로 마주 앉을 수도 있고 장거리 갈 때는 2열 회전 시트에 발을 올려놓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비춰보면은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와 그리고 은하수 조명이 위피 쪽에 되어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앞으로 내피 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 그리고 29인치 모니터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가 오기 직전인 관계로 사실은 화질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능적인 부분 한 번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버튼을 딱 누르면은 등판이 뒤로 넘어오게 되는데, 본 시트는 릴렉션 시트지만 메모리 기능은 사실은 뺐습니다. 원하시면 메모리 기능도 넣어드릴 수 있는데 행여나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6인승에는 메모리 기능을 뺀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고, 4인승일 경우에는 메모리 기능을 사용해도 된다는 사실. 자, 이렇게 방석과 등판이 층이지는 것을 없애는 버튼이 있죠. 이제는 황제 시트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일명 황제 시트, 아트원의 특허 보유하고 있죠. 게다가 이렇게 릴렉션 버튼이고요. 그리고 언더소프트 버튼, 등판 버튼, 그리고 열선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언더소프트를 펼쳐 보겠습니다. 언더소프트를 펼치면 시트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시트가 최대 1750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열 회전 시트와 맞닿으시면은 2m 이상의 침실 공간이 나온다는 사실. 게다가 팔걸이 역할을 하는 베개를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빼주고 넣어주면은 최대 1850까지 독립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천둥 번개 치고 있고요. 오늘 출고되는 차량 유리막 코팅 했는데 큰일이네. 자, 앞으로도 아트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출고되는 차량 영상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와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